집중 시세포착입니다. 아유, 시장 부진할 때 아유 그때 잡을 걸 하고 늘 후회하기 마련인데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좋은 종목들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김재경 위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아, 오늘 추천주 같은 아, 경우에, 예, 네. 과거에 주셨던 종목들이요. 나 종목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몇개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아유, 종목 워낙 좀, 수익률 네. 잘 챙겨주고 계셔서 그때, 한두 종목이 아닐 텐데요. 네, 지금 뭐 추천했던 것 중에는, 네. 현대해상도 제가 여기서 드린 것 같은데,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MSCI 편출되면서 급락을 했고 나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하반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배당을 또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슈가 당연히 보험주들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으로 조금은 빠른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빠른 종목 아니기 때문에 추가매수 전략으로 분할 매수로 이 종목을 모아가면은 연말에는 굉장히 좀 빵끗 웃을 수 있는 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해상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예, 네네네. 과거에 한번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공략 의견 주셨고요. 사실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대아티아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큰 수익 올리고 있고 네. 오늘도 1.6%의 상승세입니다. 아마 네. 수익률은 한 20%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급등한 날 제가 아무래도 먼저 드렸던 대북 테마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철도와 관련된 이슈로 갔어요. 그래서 목표가에 대해서 그냥 좀 정리를 하자라고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면서 보유선 대응이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때도 말씀, 예. 하나만 더 말하면 안 되나요? 하나만 더? 아니, 아, 오늘 시간 자랑하는 없나? 타임인가요? 예, 충분히 아니.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또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기술이라는 종목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종목은 예. 지금 좀 손실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다 아시듯이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하락 추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하다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나중에 이 종목에 대한 또 새로운 흐름도 분명히 수급이 굉장히 파이팅 있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전 저점에 대한 구간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 구간 그 5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한번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현재는 빠지고 있고 장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성도 미래가 좀 밝고요. 그리고 종목이 또 기술력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하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은 수익을 분명히 충분히 줄 겁니다. 네. 예, 하나 기술 손실 네네네. 보고 있는 종목까지 아주 네. 진솔하게 AS 주셨습니다. 하나 기술은 2차 전지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삼성 SDI 쪽으로 아마 납품하고 있을 겁니다. 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보너스 종목들 주신 것 같고 오늘 네. 추가적으로 볼 만한 종목 네. 새롭게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추천 종목은 여러분들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테크윙. 테크윙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일단은 이 종목은요. 국민연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무려 8%나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이 90 정도 되고요. 유보율 2000%가 넘는 굉장히 좀 기업이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주된 사업은 뭐냐면은 핸들러라고 하는 건데 핸들러가 뭐냐?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상태 분류를 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로서 이제 그런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용 핸들러 시장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1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1등 기업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1등 기업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좀 실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인 메모리 핸들러의 매출이 800억 이상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공식에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여파로 또 하반기에 또 매출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1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아져서 제품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증가하면서 또 하나는 기존의 제품들을 또 부품 교체 시기가 또 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품이 당연히 점유율 1등이고
부품의 조치 시기가 오면은 이 제품이 또 나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도 안 좋을 수가 없다. 다만 너무나 지금 신고가를 찍고 4월 22일 날 고점이 나오는 흐름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 또 더군다나 시장이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조절 때문에 급락을 하면서 좀 떨어졌지만 오늘도 보시면 또 반등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종목은 앞으로도 또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할 수 있을 좋은 종목이고 재무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번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는 지금 정 고점이 29,150원인데 이거는 충분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좀 가볍게 정 고점까지 3만 원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5% 급등세 시연을 하지만 사실 그동안 상승 하락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 복구하는 수준인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오를까에 대한 고민하신 분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윙 상단을 3만 원까지 잡아주셨네요. 자,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새로운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유라 위원님. 네네. 종목명은 대한항공입니다. 예. 네, 대한항공이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HMM 같은 종목들, 해운주, 펜오션 굉장히 잘 간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최근에 해상물류 운임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밝혀지면서 기대감을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또 해운주,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 이후에 해운 업계에서 선박까지 발주를 더 많이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조선주 이렇게까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류 대란이 해운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항공 쪽으로도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물 항공 운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최고가 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홍콩에서 북미 또 유럽 이쪽으로 가는 노선 같은 경우는 3월 대비 4월 달에 운임비가 2배가량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통해서 운송된 화물의 수송량이 전년 동기보다 30%가 증가를 했는데요. 또 미국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유럽까지 이전에는 이제 물동량이 좀 적었던 부분까지 증가가 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천공항의 국제선 수송 물량 중에서 절반은 이제 대한항공이 도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한항공 역시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운송량이 늘어났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항공사의 화물 매출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5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LCC 기업들은 1%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형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들이 조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공 여객 수요, 그러니까 이 여행객 수요는 아직 조금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 항공 화물 운임이 이제 계속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실적 개선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 동맹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 백신 동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어떠한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 그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또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포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경기가 재개되고 또 회복되고 또 여행 수요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도 분명히 또 수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주들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항공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게 되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9,400원 이하, 그러니까 현재가 이하에서 조금 천천히 분할로 담아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 32,000원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두 번째 시세 포착 종목은 항공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한항공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첫 코너에서 시장 전략 말씀을 해주실 때 백신 이슈는 결국에는 경기 재개이기 때문에 소비와 맞물린 컨택트 주목하자라는 말씀 주셨고 항공과 여행 주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또 이거 번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여행에서 대장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일단 드리고 싶고 네. 컨택트 관련해서는 사실 여행항공 외에도 소비 맞물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옷도 있을 거고 신발도 있을 거고 먹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컨택트 네. 소비와 관련해서 좀 볼만한 섹터 추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여행주를 말씀 주셨는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기대감으로 이미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 그리고 이러한 투어 관련 상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대비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 있고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저항 매물 때 이상으로 조금 추가 시세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여행, 항공 뭐 이런 이외에 또 의류 쪽 그리고 신발 쪽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좀 추천주로 들었던 이제 샘표 같은 경우도 5만 5천 원 그리고 공개 톡방에서 6만 원까지 추가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이후에 추세선 하단인 한 5만 2천 원 부근에서 다시 재접근해서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계속해서 조금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곡물 가격, 뭐 밀가루 그리고 옥수수 다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제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판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러한 판가를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음식료 업종이다 보니까요. 이제 또 식품 가격은 또 식품 물가는 한번 오르면 또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곡물 가격이 오르더라도 샘표 같은 부분은 충분히 그러한 부분 커버해서 실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전년도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올해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표 같은 음식료 업종,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업종들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 컨택트 소비 그리고 경기 재개와 맞물린 리플레이션 관련주 안에서 정말 많은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몇 가지 추려주셨습니다. 항공, 여행 쪽은 인터파크, 항공은 오늘 말씀 주신 대한항공,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샘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접근보다는 샘표는 지금 상승 추세가 연결된 이후에 눌림목을 줬을 때 기다렸다 매수하는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종목까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시세포착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 숨가쁘게 한 시간 달려왔습니다. 오마이스탁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금요일장인데 정말 주말 편히 쉬라고 시장이 그런 분위기를 허락하는 듯 싶습니다.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일본 증시 2%, 중국 증시 1% 상승한 걸 비해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든든하게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름을 딛고 특히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마감가까지 이런 분위기 잘 누리셔야겠죠. MTN 그리고 빨간 상승의 맛을 통해서 그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 유라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